사사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364페이지입니다. 사사, 혼란 시기에 지도자가 없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사사다. 이렇게. 백성을 대표해서 왕이 되기 전에, 왕이 있기 전에 세운 사람을 사사다. 지도자다.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두 번째가 에훗인데 이제 그 사건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3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눈앞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같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벤야민 사람 게라의 아들 벤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어제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이제 여기 우리 홍영호 선생님이랑 또 명노조 선생님이랑 아니면 또 다른 분들하고 아침을 먹으러 저 교회에 있다가 이제 요 앞에 콩나물 국밥 이런 걸 먹으러 가는데 어제는 가니까 저희들이 먹으려고 있는데 아침에 야구 동호회 팀이 야구를 하러 가는 건지 하기 전인지 아마 밥을 먹으러 왔더라고요. 10명이 왔어요. 유니폼을 똑같이 입고 노란 유니폼을 입고 10명이 와서 그냥 이제 한쪽에 쭉 앉아 먹고 저희들이 여기서 먹는데 마침 제가 앉은 자리가 그분이 마주 보이는 다 보이는 자리라서 젊은 사람들이 야구 동호회인데 밥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신선하더라고요. 술 마시는 사람, 주류팀 이쪽 자리, 그 다음 비주류팀 술 안 먹는 사람 이쪽 자리, 이래서 운전하는 사람들 술 먹으면 안 되죠. 이제 술 먹는 사람 아마 운동을 마쳤는가 봐요. 술을 먹는 거 보니까. 그 이제 주류팀, 비주류팀 이렇게 제가 이제 밥을 먹다가 가끔씩 쳐다봤죠. 뭐 빤히 쳐다보진 않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다가도 또 보이니까 눈앞에 왔다고 제 눈앞에 보이는 그런데 밥을 다 먹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죠. 그러다가 밥을 다 먹었습니다. 밥을 딱 먹고 이제 거의 숟가락이 다 나졌어요. 양쪽 다 밥은 다 먹고 나서 비주류 팀 술을 안 먹는 팀들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핸드폰을 봐. 여성이요. 다 각자의 핸드폰 속에 빠져가지고 무슨 소식이 있는 거 하여튼 뭐 다 바쁘게 핸드폰을 다 보고 있습니다. 주류 팀은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주류팀은 막걸리 한 잔씩 그 양 사발에 마시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저거 갖고 이야기다. 일어날 때까지 주류팀은 술을 먹는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술을 안 먹는 비주류팀은 각자 끝날 때까지 핸드폰만 보지 대화를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대가 참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이 좋다. 우리 아버지 때가 좋았고 할아버지 때가 좋았고 왜냐하면 계속 대화를 하시잖아요. 동네 사람들 매일 이 집 저 집 다 아시잖아요. 그 집의 아들까지 다 알잖아요. 누가 시집 가도 장가 갔다 이러면 다 어른들이 모여가 축구하고 그런 모습이 그 대화하는 팀과 대화가 안 되는 팀이 요즘 시대가 딱 나눠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아 제가 참 핸드폰을 만지는 사람도 보기 좋지만 각자 정보가 오늘 있었던 자기들의 뭐 일정부터 정보까지 소식들 다 읽는 것도 좋겠지만 저렇게 이왕 자주 안 만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건 한 달에 한 번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이 소통을 많이 했던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느 게 좋은 건지는 그건 각자의 판단이고 각자의 생각이겠지만 대화가 별로 없잖아요. 요즘은 뭐 다 핸드폰 붙들고 또 각자의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세상인데 대화를 자꾸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참 좋겠다. 보기 좋았습니다. 오히려 대화하는 그 모습이 제가 흐뭇하더라고요. 여러분 양다리가 뭡니까? 양다리. 양다리. 이쪽도 걸치고 저쪽도 걸치는 양다리입니다. 이쪽 반 저쪽 반 딱 걸치면서 어디로 갈까? 어느 게 좋나? 어느 게 편할까? 어떻게 이기지? 이렇게 양다리를 딱 걸치는 세상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양다리는. 세상 사람들도 양다리 걸친 사람 별로 딱 손해를 보더라도 잘 한쪽으로 가는 걸 좋아하지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별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다 양다리 걸치려고 합니다. 왜? 내가 이익이 되니까 내가 편하니까 눈치 보고 이게 양다리입니다. 하나님은 양다리 걸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제일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 반쯤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반쯤은 세상 방법을 찾아서 그게 뭐 남이 죽든 말든 남이 손해를 보든 말든 내가 이익을 취하고 내가 편하고 하면 된다 하면서 양쪽 다 걸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네. 하나님 손해를 봐도 네가 불편해도 한쪽으로 하나님 쪽에 서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양다리 걸치는 걸 참 싫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정말 말씀, 기도, 그리고 예배, 난 주일날만큼은 철저하게 예배, 하나님 앞에 간다. 이런 어떤 정신들이 우리가 몸에 습관화되어 있지 않고 훈련되어 있지 않고 바쁘면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다. 뭐 양다리를 하기보다 아직까지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중심이니까 하나님 우선주의니까 나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이등이다 이렇게 정신이 딱 되어 이게 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는 대로 올림픽에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냥 땁니까? 그냥 슬슬 놀다가 금메달 아니죠. 1년 내내 훈련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음악가도 마찬가지. 계속 목에 피가 나오도록 성악이나 뭐 일반 대중가요나 또 악기를 다루는 사람 1년 내내 해서 그 청중들 앞에 서는 거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1년 내내 훈련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냥 전문가가 됩니까? 계속 만지고 부서지고 실패하고 연구하고 계속 훈련을 해서 그 단계에 올라가지 그냥 올라가지는 절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것을 내 안에 가득 채우려고 하면 계속 훈련을 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또 말씀이 주는 내 삶을 통해서 계속 몸에 익히도록 습관이 되어서 그게 삶이 되도록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반 딱 걸치고 반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세상에 가면 세상 그 반 취하고 이러면 훈련 안 되는 거죠.
훈련하기는 하는데 반쪽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드려보자. 여러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살 때 평안과 자유가 시작된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매일 불안하고 걱정되고 또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훈련을, 습관을 내가 못 만들었다. 그래서 잘 나가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은 온전한 것을 습관화하지 못한 것이다. 왜 훈련해야 됩니까? 왜 습관화되어야 되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 아무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거나 은혜를 주거나 기적을 줘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 반 걸치고 있는데, 세상에서 내가 이랬다고 자랑할 건데, 내가 재수가 좋았다고 이럴 건데, 여러분 하나님 사용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좀 불편하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딱 붙잡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냥 부른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사용되게끔, 하나님이 사용하게끔 내가 훈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쓰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매일매일 우리가 이런 것을 매일매일 단계를 밟아서 훈련되어가는, 훈련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 앞에 하루에 한 장이라도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해가는 그런 사람이 훈련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안 쓸 수가 없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 훈련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안 쓰신다. 그분을 안 돈다. 오늘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더라. 애굽에서 세상에서 이제 해방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온갖 것을 다 구경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상 것이 너무 좋다는 걸 다 알아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알도 알고 아세라도 알고 다 알아버린. 바알이 물질입니다. 물질, 돈, 지금 말하는 돈. 아세라는 쾌락, 음란 이런 쪽의 신입니다. 다 알아버려가지고 거기 빠져있으니까 엉망진창이죠. 하나님 다 뒷전이고 무시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메소보다미아의 왕을 보내서 괴롭히는 겁니다. 뺏어가고 이스라엘이 엉망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떡합니까? 그때서 아, 우리가 왜 이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는, 하나님께 훈련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평안했고 걱정이 없었는데 뭐가 잘못되었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뭐가 잘못되지?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 물질에, 돈에 너무 빠졌구나. 우리가 너무 세상 쾌락에 우리가 빠졌구나. 이게 아니지 하고 부르짖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거죠.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듣고 온니엘을, 사사를, 지도자를 한 명 보내서 메소보타미아 왕을 물리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온니엘이 통치 잘했습니다. 정리 좀 되나 했는데 또 편안해지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한, 이게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괴로울 때나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막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내가 하나님 찾았냐 할 정도로 이제는 뭐 별 걱정 없다 하고 또 살다가 또 문제, 이 사사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평온할 때는 하나님 없다가 하나님이 또 고통을 주면 죽겠다고 하나님 살려달라 하면 하나님이 그 해결을 보고
그 부르짖음을 보고 또 해결해 주면 또 그래서 사사가 14사사가 나옵니다. 온니엘 그 다음에 나오는 에웃 뭐 야일 돌라 입다 입산 그죠 마지막 삼손까지 14명의 이 사사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 이게 저 여러분의 인생 이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사사시대에 이 사람들이나 왜 뭐가 잘못되었길래 뭐가 지금 꼬였길래 이런 불편함들을 그 밑에는 모압이 쳐들어왔죠. 모압이 와가지고 이제 온니엘이 죽고 나서 좀 평온하나 했는데 또 악을 행하니까 모압이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미디안하고 몇몇 부족들을 민족들을 모아가지고 18년 동안 통치합니다. 괴롭힙니다. 약탈해갑니다. 그러니까 또 죽겠죠. 18년 동안 나무 밑에서 뭐 일해봐야 다 빼앗겨버리고 이러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생각해보죠. 아니 이게 도대체 왜일까?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가 하고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게 있죠. 아 우리가 하나님을 잠깐 멀리했구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 때는 평안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 돈, 세상 물질, 세상 쾌락을 누리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죠. 소통을 못했다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하고 이걸 우리 소통이 기도죠. 관계하고 말씀으로 계속 관계하면서 기도하면서 소통하고 하는 이것이 깨어지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깨져버리면 어려움이 오면 이게 왜 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을 빨리빨리 벗어나게 해 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도대체 이게 왜 그렇지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돌아본다. 이 문제가 왜 지금 나에게 닥쳐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했죠. 이걸 편안해지면 밥 먹을만 하면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간 겁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또 이게 왜 그렇지 온갖 방법을 찾다가 결국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또 이런 식으로 사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게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게 깨지고 나면 언제든지 문제가 인생은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누가 뭐 자는데 어디 뭐 꿈에서 막 하나님이 음성하거나 안 그러면 환상이 보여서 우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늘 듣는다.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는 것은 여러분 실생활에서 저와 여러분이 밥 먹고 저녁에 잘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삶에 적용하든지 아니면 평소에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래 이래 살아라 했지 그렇지 이건 아니다 했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했지 하는 것을 가슴에 담고 늘 사물을 보면서 현상을 보면서 사람 관계를 하면서 그 삶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 하나님 음성을 뭐 어느 날 이상한 것이 막 하늘에서 들리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이미 와 있습니다. 내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리에 이미 와 있는 많이 들었잖아요 말씀. 이것이 내 삶의 일일관계 사람관계 이런 것에서 자녀관계 가족관계에서 내 담겨져 있는 말씀이 하나님 음성입니다. 이 음성대로 내가 사느냐 안 사느냐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매일 까먹고 이거는 무시해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 일이 왜 왔는지 이 문제가 왜 터지는지 왜 골치 아픈지 이것도 찾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매일 소통하고 관계하는 사람은 알게 된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면 네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이게 해결되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소통하는 사람은 이걸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한테도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 관계가 일 관계가 뒤틀어집니다. 옛날에는 이게 왜 잘못되었지? 뭐가 잘못되었지? 그래 이래서 잘못됐구나 하고 다른 사람이나 그 일 자체가 뒤틀어진 것을 거기에다 원인을 두었습니다. 사람 관계도 저를 막 비방합니다. 저를 막 무시합니다. 저를 막 욕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저 자식이 왜 저래? 그 우리 보통 그래 생각해요.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막 그러면 그때는 그걸 안 보면 되지. 아니면 같이 싸우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사는 사람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이렇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는 내가 뭔가 정리되지 못하는 게 있지 않는가? 뭔가 내가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게 아닌가? 왜 저럴까? 문제가 나한테 뭐가 있지? 거기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를, 아,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관계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근데 공격한다고, 비방한다고, 욕한다고 막 갖다 붙이는 겁니다. 같이. 그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니까. 문제를 찾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소리도 이런 비난도 내가 받게 돼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말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내 말에 불씨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의 씨앗이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는 뭐요? 마음을 상하지 않게, 다치지 않게 부드러운 말로 용서를,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용서를 받는 겁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터무니없이 했으면 그 사람이 다치지 않게, 그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게 부드러운 말로, 정말 편한 말로 아, 이렇고 이래서 이래 됐는데 이건 이렇더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달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매일 소통하고 매일 음성 듣고 사는 사람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속에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열려있는 마음으로 아무리 비방하고 해도 내 마음이 열려있으면 용서가 되고 그분이 받아들이시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늘 이것이 우리 몸에 배어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되나. 훈련이. 근데 이걸 소홀히 여깁니다. 우리 삶에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건데 예수 믿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하나님하고 매일 내가 소통하고 매일 관계하고 매일 말씀과 기도와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게 되면 가장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가장 소홀하게 합니다. 예배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관계하지 그 외에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문제가 왜 터졌는지 왜 꼬이는지 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왜 내가 저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돼버린다. 정말 귀중하게 얘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일일이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야, 새들을 봐, 너희들이 보고 있지? 저 새들 봐. 저거 내가 다 먹이고 돌보는 거야. 이렇게. 새가 뭐라 그랬지, 제가요? 사람, 세상의 인구 60억 인구보다 수백 배 많습니다. 새가. 수백 배가 뭡니까? 수천 배 많습니다. 그 새를, 그 먹이가 어디 있냐? 그 잠자리가 어디 있냐? 그런데 그 새들을 내가 다,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땅이 안 떨어진다, 새가. 새가 날아가다가, 하나님이 떨어지라 하지 않고는 다 날아다닌다는 거야. 내가 보호한다. 너 머리카락, 너 셀 수 있니? 나는 너 머리카락까지 다 몇 개인지 알고 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내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님이 모르신다? 그럼 머리카락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 그런 능력자가 아니면 우리 머리카락을 어떻게. 그래서 네 삶의 처음부터 너를 구원한 예수 믿게 한, 그래서 나와 함께 이제 같이 가려고 인생을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너를 불러, 내가 너 삶에 대해서 뭘 모르겠냐 이렇게 해요. 하물며 이렇게 새도 꽃도 너희 머리카락도 다 아는 내가 하물며 네 삶을 십자가 네 죄를 다 없애고 너와 함께 동행하려고 마침 너가 나한테 천국에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네 세상에서의 인생을 내가 사용하려고 십자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했던 내가 뭘 못하겠냐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뭘 못하겠느냐 너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놓았는데 십자가 달리고 너를 내가 선택했는데 너 머리카락까지 다 너 머리카락 셀 수 있니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못하시겠느냐. 소통이 되면, 관계가 되면, 조건이. 여러분, 가장 사소한 거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아십니다. 가장 큰 문제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디가 왜 막혔느냐,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관계가 단절되고 있고, 이게 기름칠을 이렇게 윤활유를 쳐서 잘 돌아가듯이 되면 뭘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형편이,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없이 내 상황이 달라지면, 내 형편이 달라지면 사람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뒤로 미루고 소홀히 여기고 말씀과 예배, 기도 이런 거는 소홀히 하고 내 형편만 좋아지면 돈만 있으면 이러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죠. 줄 수가 없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훈련해야 됩니다. 주신 말씀대로 이웃들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원수 같고 꼴보기 싫어도 하나님 사랑하라 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못 받아들이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내 삶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 내가 여태까지 살아봤는데 내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완전히 십자가의 나라 완전히 못 박는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처럼 나는 이제 없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산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선물로 내가 살아갈 것이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하나님 뭐 한 마디 듣든 열 마리를 내가 보든 또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산다. 생각 안 나면 하나님 주세요. 생각을 말하게 해주세요. 하면 나 그렇게 살 거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이게 관계하는 사람,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이런 가족들 되기를. 이게 그 자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 자체는 물질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많다 적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복입니다.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든, 세상의 노예로, 세상에 찌들고 살든, 애굽에 살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해방시키죠. 출애굽시킵니다. 탈출시키는 모세가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 해방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자. 가나안이다. 그것이 가나안이라고 하나님 데리고 갑니다. 모세가 중간에 죽습니다. 그 다음 지도자는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서 네가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물려받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였느냐? 모세를 지켰던, 따라다니던 비서실장 정도, 오른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오른팔 정도 되는 여호수아가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대해라, 강해라, 절대 나와의 관계를 네가 놓치지 마라. 그럼 내가 다 할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 걱정하지 마라. 단지 나만 믿어라. 나하고 같이 관계만 하고 소통만 하고 가자.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삶에서 그렇습니까? 갑니다.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 끌고 가보니까
이제 가나안 쪽 강을 건너야 저기가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이 막 추수시기에 물이 막 넘치는 겁니다.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강을 건너게 합니까? 그러니까 큰일 났죠. 걱정되죠. 아니 나 지도자 됐지만 모세처럼 하지도 못하는데 앞에 난관이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게 넘어가야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되는데 요단강이 물이 철철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도와주겠다 했으니까 같이 가자 했으니까 그래 여호수아야 뗏목을 만들어라. 내가 만들어줄게. 목재 같은 거 재료는 다 줄게. 이래야 됩니다. 배를 만들어라. 그럼 밧줄을 튼튼한 밧줄을 이 강에서 저 강까지 해서 도르래 식으로 타고 가라. 이래야 이게 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이제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난감해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끝내야 되는가? 하나님이 뗏목, 배, 밧줄 이런 거를 해줄 테니까 해라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너희 각각 자신들을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그러면 너희들 보는 눈앞에서 내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기이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기이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해결해 줄게.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 그러면 네 자신부터 돌아봐라.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왜 믿음이 없는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지, 지금 네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져 있는지, 어디에 가장 관심이 있는지 한번 너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버릴 거 버리고 갖춰야 되거나 갖추고 성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믿음 위에서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먼저 찾아보라. 이렇게 그러면 어떡해요? 기이한 일을 내가 할게. 이렇게 해요. 기적을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그 뒤에 쭉 이어지는 거 보면 제사장들이 그 물이 철철 넘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는 상징적인 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니까 물이 딱 그쳐버립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넜더라. 17장에, 17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더라. 이렇게. 봤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는 소리를 듣고 전부 자신들을 돌아봤죠. 그래, 어려움이 왔는데, 난관이 왔는데 이 큰 벽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내가 얻을 수가 있지? 백성들이 돌아봤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욕심, 자기들의 탐욕,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깨지고 느슨한 것들 다 정리했을 겁니다. 그래,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난관을 건너게 하는 이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 말고는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는 어떻게 이걸 넘을 수 있냐 말이고 자기들이 다 스스로 찾고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해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보여주시네. 바로 보여주셨죠. 다시 또 여러분 이제 이게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쭉 사건들이 있다가 무장에 가면 이제 어떻게든 요단강 건넜죠. 보니까 가나안 땅이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을 그냥 들어가라 이제 다 됐다 하면 되는데 보니까 그 일곱 부족 중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민족들 중에 가장 튼튼한 성을 세운 민족이 있네요. 그게 여리고 성입니다. 성 이름이 여리고 성인데 이건 뭐 두께만 해도 이거는 뭐 10m가 넘는 성벽을 가지고 어떤 누구도 감히 못 들어오는
그런 성벽을 가진 민족이 딱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침략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보니까 아니 우리는 무기도 제대로 없고 병력도 제대로 없고 근데 이 튼튼한 성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하나 고민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걱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군사들을 빨리 뽑아. 군사 훈련을 시켜. 무기를 만들어. 내가 다 제공해 줄게. 이렇게 이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 맞지. 이 문제를 탁탁 해결해 주면 맞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예. 아니, 유리고 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군사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전략을 짜야 됩니다. 저거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입성할 수 있을까? 정복할 수 있을까?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야, 모든 백성들에게,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한번 행하고 나면 여러분, 부경수술입니다. 지금 말하는 칼로.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해요. 보름 동안은 꼼짝 못하네. 아니 먹을 것도 없고 빨리 입성을 해야 뭐 살 건데 너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을 너희들이 표시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부족들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특별히 할례를 시킨 겁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표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에 40년 동안 오면서 아버지 엄마들이 다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신세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할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표시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확실하게 십자가를 너희들이 가슴에 안고 십자가의 자녀인 것을 십자가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을 각성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갈 수 있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잘 풀린다, 잘 안 풀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고민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부터 먼저 네가 한번 돌아봐라. 그 성은 내가 책임진다, 그렇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민해. 그래, 저 성을, 이 또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저기 못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평생 광야에서 살아야 되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제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지 관계하는지 정말 이게 되지 안 되고 있는지 다시 또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또 버릴 것과 정리해야 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래.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나?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맞나? 내가 진짜 교회 다니면서 제대로 예수쟁이처럼 살고 있나를 점검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또 가서는 하나님이, 야, 싸울 필요 없다. 그냥 한 바퀴 돌아. 계속.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번. 마지막 날은 7번 그냥 돌아. 나팔 불면서 성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어느 누구도 침략 못 한다고 여리고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 아이고 너희들 수백만이 와도 이건 못 무너져 그랬던 여리고가 그냥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만 성결과 순종입니다. 그냥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하는 설교나 내가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꽂혀서 내 가슴에 꽂혀서 삶으로 적용하려고 정말 우리가 몸부림치고 좀 손해봐도 좀 뭔가 일이 안 풀려도 이 말씀을 내가 끝까지 쥐고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하신 것을 보겠다 하는 믿음으로 사는지 그 뒤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 됩니다. 믿음의 정신이 계속 되어지면 기이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진짜 기이한 것
정말 기적 같은 일,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정말 이 친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비록 손해보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을 것 같은데, 뭔가 불평할 것 같은데, 저게 그래도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저걸 지키려고 하구나 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축복은 열려져 있는 겁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 뭐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무시해버리고 아까 반쪽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하실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정말 난관이 왔는데 이걸 해결해 주고 싶어도 마음이 양다리 걸쳐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을 찾는데 오직 성결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만드는 사람, 그걸 훈련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할 때마다 그걸 붙들고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믿으라 했으니까 나는 끝까지 간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보여주신다, 보여주시는 것만큼 그건 저주입니다. 그 사람에게. 자기 것으로 생각하니,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교만해지니.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러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 아시죠? 우리가 어디가 부족한지 다 압니다. 그래서 네 자신부터 성결하게 해라 하는 겁니다. 내가 할게. 매일매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해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 안 하는 줄 알고. 왜? 관계를 안 하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보고 안 사니까. 제가 말을 할 때도, 이 친구한테 말을 했으면 할 때도 잠깐 동안 제가 그랬습니다. 3초, 5초만 생각하면 됩니다. 저 친구가 나에게 불편하게 보이는데, 뭔가 마음이 안 드는데, 야, 이 자식이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칭찬하면서, 아, 너 이런 거 잘하잖아. 너 이건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 이럴 때는 너가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충분히 잠깐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안 하니까 문제죠. 이걸 소홀히 여긴다 이 말이야. 제일 중요한 걸 우리가 매일 소홀하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말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기이한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늘 지켜보신다 했습니다. 우리 삶을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다 아신다 했습니다. 준비되어 있다 했습니다. 대신 기이한 일들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것들은 오늘 성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가족들이 되어서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쁜 세상에 또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굴곡들이 있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걱정되고 고민되고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문제 앞에 고민할 때 하나님, 너희 자신부터 먼저 성결하게 하거라 말씀하십니다. 또 더 큰 문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잊지 않고 우리 가슴에 담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정말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상황이 어찌되든지 형편이 어찌되든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족들 때에 기이한 일을, 정말 기적같은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그 준비된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 기이한 것을, 정말 기적같은 축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런 복을 누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결과 순종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족들 위해 여호와는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